여러분은 혹시 결혼하실 건가요? 한국 여성과 결혼을 생각하는 남자라면 이 영상 끝까지 보시길 바랍니다. 한국인 남성이 미국인 여성에게 프로포즈를 하게 됩니다. 이게 뭐야? 라는 말을 하며 여성은 원룸집에 들어옵니다. 그녀는 굉장히 기뻐하며 이거 내가 직접 다 한 거야? 라는 말을 하면서 직접 날 위해 해줬다는 그 사실에 집중하여서 감동을 받죠. 화려한 호텔이 아니라 집에서 했지만 남자가 여자를 위해 준비했다는 그 사실 하나로 기뻐하는 여성을 보시죠. 심지어 너무 예쁘잖아 라고 말하며 즐거워하는 우리 미국인 여성분. 그녀는 남자가 하루 종일 준비한 이벤트에 너무나 기뻐합니다. 나랑 결혼해줄래? 라는 프로포즈 이벤트에 두 사람은 너무 행복하게 껴안고 미래를 약속합니다. 너무 보기 좋은 한 쌍의 커플에 저까지 기분이 좋아지지 않습니까? 남자가 얼마를 해주든 말든 그런 거 상관 안 하고 직접 해줬다는 그 사실에 감동을 느끼는 우리 미국 여성이 되시겠습니다. 그리고 자랑스러운 우리 한국 여성을 봐보죠. 나 프로포즈 상담 좀 해주라 라는 여성이 글을 쓰게 됩니다. 이 여자는 3년 만난 남자친구에게 프로포즈를 받았는데 잠도 안 와서 미치겠다 말하죠. 내가 에르메스 백이나 2캐럿 다이아 반지 원하는 게 아니라 그냥 루이비통 백에 오브 다이아 정도 원했는데 남친은 허리허식 가득한 허세용품 명품백 다이아 반지보다 그 돈으로 집 하는 게 맞다고 구찌 가방 하나 사서 프로포즈했네. 거기다가 자기 집에 무슨 그냥 촛불 몇 개 켜놓고 창문에 셀로판지로 나랑 결혼해줄래 이지라 해놨는데 판교 개발자 하는 남자인데 이 가성비 남자랑 결혼하는 게 맞는 걸까? 라는 우리 한국 여성의 말을 보시죠. 참고로 우리 한녀가 원하는 루이비통백과 오브 다이아 반지의 가격은 보통 300만원부터 시작한다 생각하면 되는 거고 다이아 반지 역시 200부터 시작하는 가격이죠. 우리 미국 여성은 집에서 직접 준비한 프로포즈에 감동해서 눈물을 흘리지만 한국 여자들은 집에서 고백 어떻게 했을지 눈에 보인다 가성비. 집에서 프로포즈하는 병신 한남새끼랑 결혼을 왜 하는 거야? 구찌백은 학생 연애용이지. 판교 개발자들 다 병신들이야. 어릴 때 여자 못 만나본 찐따들이라. 정성이 담긴 집 이벤트가 더 좋다고 생각하는 가성비충들이야. 라고 말하면서 남자들이 직접 준비하는 프로포즈를 개같이 욕하고 있죠. 병신 같은 우리 한국 여자들의 모습을 보고 저건 여성시대년들이니까 다른 한국 여자들은 다르다 라고 말할 수도 있겠지만 프로포즈를 못 받았어요 라는 일반 네이버 카페의 글을 보시면 해외여행 웨딩 촬영을 남자가 해줬는데도 케이크 꽃편지만 해줬다고 속상해하는 한국 여자, 당당하게 호텔에서 프로포즈하라는 우리 한국 여자들, 프로포즈 안 하면 식장에 안 들어간다고 말하는 자랑스러운 여자, 샤넬백 안 해주면 결혼 준비 멈추겠다 협박하는 우리 여자들, 정말 멋진 여자들의 마인드를 엿볼 수가 있죠. 여성시대하는 여자들만 병신인 게 아닙니다. 여러분은 호텔에서 당당하게 해달라 말하는 저 여자들이 보이시나요? 이제 다시 영상 처음으로 돌아가 집에서 프로포즈를 받은 여성을 봐보시죠. 이래도 여러분은 국제결혼 안 하실 겁니까? 돈과 물질이 아니라 정성을 보고 기뻐하는 저 여자들과 결혼하고 싶지 않으신가요? 언제나 말하는 내용이지만 판단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집에서 프로포즈하고 구찌 가방 사줬다고 가성비 거지새끼라 말하는 여자와 결혼하는 남자가 불쌍하네요. 친구들에게 자랑하고 SNS에 자신의 삶을 올리기 위해 사는 우리 한국 여자들. 이제는 제발 반성하고 고쳐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런 허리허식 가득한 명품백이나 반지에 돈 쓰는 것보다는 집살 돈에 목돈 보태는 게 백배 천배는 멋진 남자라는 걸 명심해주세요.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은희가 오늘 저녁에 먹을 국밥값에 커다란 도움이 된답니다. 오늘의 한 줄 요약. 정성을 무시하는 한국 여자들은 도태가 답이다.